사실은 그때 이게 성공적으로 했던 대화가 아니에요. 그때 제가 얘가 뭐라고 그랬대? 제가 뭐라 했나요? 왜? 라고 물었어요. 그게 실패야. 팽창이 팽창. 왜? 라고 물으니까 뭐 얘기가 구구절절이야. 어? 우리 반에 특수반 애들? 어? 아니 어떤 애들은 자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나 얘기 좀 했다고 어? 뭐 새우깡 15봉지 사오래. 새우깡이 좀 비싸잖아요. 아니 어떤 애들이 자는데 안 깨우셔? 어? 특수반 애들? 좋네. 거기서 분화개체를 또 잘못 써가지고 그건 너는 특수반 애들이랑 똑같이 취급받기로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네. 네. 그러니까 애가 말 꺼냈다가 애기단자가 문감을 해기니까는 엉뚱한 말을 해버리니까 애가 확 화가 나가지고 아빠는 무슨 말을 그때 제가 아 실수했구나. 평생이 평생 도착해야 되는 게 공감. 지금도 되나? 지금도 힘들어요. 근데 제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밀어내는 연속이에요. 무슨 얘기만 하면 똑같이 표정 지어주고 리액션 해주고 리액션 해주고 그랬어요. 그랬더니 작년 생일날 집에서 애가 아빠는 파일럿이야?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왜 아빠가 파일럿이야? 우리가 무슨 얘기만 하면 비행기 태우잖아. 아, 근데 여기서 안도했어요. 아, 내가 애들 나의 이 육아 훈육 방식으로도 이렇게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해달라고 했죠.